최근 일본의 구로베댐에서 붕괴조짐이 보인다는 경고가 계속하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베댐은 일본 관서 지방의 전력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1956년 터널 공사가 시작되어 1963년에 완성된 일본 도야마현에 소재한 댐입니다. 구로베댐의 총 공사비는 513억엔이었고 작업 인원만 1천만 명 이상이었던 일본의 20세기 최대의 난공사로 평가받습니다. 이 도야마현에 위치한 구로베댐을 방문하는 관광객만 100만 명이 훨씬 넘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구로베댐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 열도 전체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전체의 댐들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댐이 붕괴됐었습니다. 강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현의 수카가와시에 있는 농업용 댐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물이 주변 가옥들을 휩쓸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지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본 먼바다에서는 장마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저기압이 계속하여 다가오고 있고 올 여름엔 장마가 빨리 찾아오고 긴 폭염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 2021년에 일본 관동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4일간 폭우가 쏟아졌으며 7월 3일 오후 12시 30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313mm로 평년 7월 한 달 강수량 242.5mm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에서 5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인하여 2021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즈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형 산사태로 22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의 오쿠다이라초, 쿠니미초, 이치노세초, 미나미스고초 등지에도 토사가 도로에 유입돼 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된 곳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최근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일본의 토양핵 상화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달에는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작년에 두 배 넘게 발생했는데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고 평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서북 지방까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이번 여름은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많은 태풍이 일본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대비를 반드시 하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